큰일 날 뻔했다. 매니저님 여자냐고요? 매니저님 여자예요. 저요? 얘요? 아니요. 아니요. 시청자들 대신 말해. 여자네. 저 나락 성대모사 질입니다. 저런 거 스카이프 연결해 들어야 돼. 근데 키보드랑 마우스가 너무 멀다. 술 마실 때 귀찮다. 나락이 뭐예요? 나락 그 인후에서 있잖아. 니아! 막 이러네. 니! 막 이러네. 아니야, 되게 성우 좋은 사람이야. 그래? 착하겠나? 나 근데 나 손가락을 넣어. 버린 거 아니야? 야, 네가 버린 거 아니냐? 아니 그거 네가 정리했지. 자기가 자기 젓가락을 버리냐? 얘 것도 아니고. 야 이거 배터리 아니구나. 아 배부르다. 아. 이제 술 먹자. 근데 이거 아직 그대로 있는데. 이거 왜 양이 안 튀냐? 아, 죽겠다. 근데 빨리 없어진다. 근데 요즘 그 신작 게임들이 플스3로도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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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은 나와. 그 플스3를 좀 더 써도 괜찮겠네. 저기 캡처보드 연결한 다음에. 아, 근데 저거 하기엔 시간이 너무 없어. 그지? 저거를 방송으로 안 하면 쓸데가 없습니다. 살래? 주시는 게 39만원. 우리가 산 가격에서 20만원 깎은 거. 열심히 하세요. 정모 같은 거? 응? 정모 하냐고 물어보는 거. 근데 땡겨님은 나중에 정모 같은 거 하나요? 나중에 더 커야 하지. 우리 클라스로 정모하기 좀 그렇지 않나? 정모 하는 거는 진짜로 사람들 너무 많아도 힘들고 만약에 더 컸을 때 사람이 한 100명 왔다 생각하면 아니 그렇게 못 오지. 추첨해갖고 말이지. 수백 명이 지원하면은 그중에 추리는 거지. 아 당연히 수백 명 못 오지. 지금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충분할 것 같은데. 10명? 지금 충분히 할 만하지 않냐고? 아 지금 잘 모르겠어. 아직 방송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좀 더 지나야 돼 시간. 아 배부르네 진짜. 오늘 방송이 스피디하게 끝을 향해 달려갔는데 배부른데. 어 옆집 왜?
오늘 레기 형이 방종 없다고 말했다고? 오늘 방종 없어요. 방종 없다고? 네. 아, 녹방 돌린다고? 아니. 그럼 뭐 하려고? 다 먹었으면 게임해야죠. 여기서? 네.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아, 근데 이제 나이 먹고 술을 많이 못 먹겠어. 땡겨님 당황하셨네. 아니에요. 야, 이거 맛있겠다, 이거. 야, 맛있는데? 구운 거야? 야, 잘 샀네. 아까 살 때까지만 이게 과연 옳은 선택일까? 그런 생각 많이 했는데. 잘 샀네. 어? 지금 나중에 큐 돌릴 거야. 기다려. 그러니까 지금은 더 못 먹겠지. 아니? 이제 시작이야. 아니 아니, 그러니까 안주거리 먹으면서 밥은 다 먹었대. 이틀이야. 옆에 분 누구신가요? 제 여동생이요. 땡기 오빠 동생이에요. 죄송합니다. 무리수. 내 방송에서 무리수 처음 나왔어. 죄송합니다. 내가 항상 고급진 멘트로 시청자분들을 재밌게 해줬는데, 아, 이게 안 되네. 취했다는데? 아니, 아까 누가 얘 보고 여자라 그랬다니까? 여자 닮았다고? 술 튀었어. 네, 너무 따뜻한데. 응? 이걸 야간이야? 대장어. 너 매운 거. 야, 근데 내가 방송할 때랑 실제로 보면 다르냐? 출근이가 어제 다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매니저가. 방송할 때랑 진짜 실제로 만나면 다른 게 실제로 만나면 더 못생겼어요. 뭐라고? 실물이 더 못생겼어요. 제가 봤어요. 제가 지금 보고 있어요. 이거 팩트예요. 방송이 더 나아요. 최근 미래가 최근 미래가 이래. 최근 미래가. 아니 진지하게. 진지한 거 아니야? 응? 저는 사실만 말하는데 자꾸 듣기 좋은 대답을 원하는 것 같아요.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못생겼어요.
당황하신 것 같은데 진짜예요. 네네. 맥주라. 이거 맥주가 이거 마지막 아니야? 맞아. 그럼 제 소주만 먹겠네. 실제로 보면 까맣대요. 아, 나 방송이랑 똑같아? 지금 이게 캠으로 화질이 좋아가지고 캠 화질이 좋아서 약간 하얗게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달라요. 아, 내가 방송에 똑같아? 땡겨님 나이 몇이신가요? 땡겨님 나이 60이에요. 땡겨 아재, 땡겨 옹, 이 정도로 불러야죠. 네. 야, 땡겨, 너 이거 캠 주문 캠방 할래? 네. 그냥 캠 사무실 보내줘. 네. 땡겨 옹이라고 하셔야죠. 옹, 옹. 어르신들, 어르신. 네, AKS에서 상 줄 때 됐는데 상을 안 줘. 아, 진짜 뭔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로피 같은 거 줘야지. 본사로 불러가지고 헤드 코러스로 딱 불러가지고 어? 진짜. 나 솔직히 상 받아도 되잖아. 상 받을 때 쓰는데. 손병 지어줄 것 같다고? 내 인생에 손병 쓰고 싶다. 불기 불기. 야, 환서 환서 환서. 야 환서. 야 환서. 건상 아이템 중에 제일 먹고 싶은 건 뭐냐? 나 환서. 환서 먹으면 군대 다시 가야 돼. 불기 불기 불기. 스탠마 초기화 시키면 돼. 나이는 똑같고 불기술 초기화 시키는 거 아니야? 아니 저 나이는 똑같고 내 스탯을 초기화 시킨다고? 예. 네. 나이는 뭐 지금 별로 많이 먹은 것도 아닌데. 규보? 규보 어때요 규보? 여러분들 야밤에 토하고 싶습니까? 야 가발 어딨냐? 갖고 와라. 제 얼굴로 여자가 되면 나 바로 베스트 BJ야. 방송 킨지 30분 만에 베스트 BJ야 나는. 나 진짜 얼굴 오징어. 여동생 맥이라고? 나 여동생 없어. 아 얘 맥이라고? 너 맥. 너 규모 먹을래. 저요? 여러분 근데 진짜 내 방송에 딱 한 가지 없는 게 있다면 뭘까? 여자. 한잔 하자. 맥주는 좀만 더 하자. 아까우니까. 나중에 거상 BJ분들이랑 합방을 해야겠어. 야 거상에 은근히 여자 BJ분들이 많아. 내 방송에 없는 게 유일하게 없는 게 여자 BJ라면 섞였다. 이거랑 이거랑 반대로 섞어. 반대로 됐어. 내가 뭘 건데. 근데 여 BJ 방에는 어차피 남자들밖에 없을 거야. 응?
여자 BJ가 있으면은. 그니까 거긴 남자가 없는 거지. 아니죠, 거기는 다 남자들이 볼 건데. 여자 BJ는 다 남자들이 보죠. 그니까 거긴 부족한 게 없다고? 거기는, 거기도 여자가 없어요, 결국에. BJ만 여자고, 다 남자들. 여기 지금 여자분들 다 숨어 있어요. 숨어 있는데 안 나오는. 여자 BJ방에 없는 게 재미라고. 난 성윤이 방송, 답별님 방송 다 재밌던데, 지금. 저 맨날 들어가요. 성윤이 방송, 답별님 방송 다 맨날 들어가. 답별님한테 내가 저기, 그 저기 뭐야, 동영상도 찍어 보내줬어. 아, 그 야동 말고. 그 저기, 그 뭐야, 그 공략 동영상. 그 저기 뭐야, 무추인면에서 너무 죽으시더라고. 무추인면 잡을 때마다 진꾼이 계속 죽어나가다. 진꾼이 아지야 이러고 죽더라고 계속. 다음에 들어가면 아지야 이러고 또 죽고. 또 이러면 아지야 이러고 죽고. 아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내가 동영상을 찍어 보내줬지. 답별님 지금 안 죽어. 답별님 안 오시나? 겟노 생각 안 나시나? 솔직히 많이 나죠. 이게 사람이 고생할 때를 많이 추억한다고 하잖아. 겟노 생각 많이 나지. 지금 쭈빠찌엔 이제 빠찌엔이를 빠찌엔 봤냐? 봤죠. 어제. 빠찌엔. 예. 네. 안 봤구만. 네, 봤어요. 빠찌엔 이제 대만 남자 빠찌엔이를 키워야 되는데 빠찌엔 솔직히 쉬울 것 같아서 예. 겟노 생각이 많이 날 것 같긴 해. 대만을 그냥 하면 진짜 쉬워요. 제가 해봤어요. 저 제가 지금 키운 아이디가 대만 시작이에요. 겟나 대만 쉬워. 비비산 없이 그냥 냉호크라슘이 냉호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키웠어요. 아니 2차 장수를 어떻게 2차 장수까지 어떻게 갔느냐 관건이지. 도끼 갖고 이걸 해요. 아 난 그렇게 심플하게 안 갔어. BJ 자존심 있지. 저 처음 하는데 왕관 왕관 가지고 막 맹호 없이 그거. 저 왕관 180까지 유예 잡았어요. 아니 초보분들 보라고 그 무자본 부캐 공략을 하는 건데 맹호 나시아 아자 맹호 크라슈미 그다음에 내공 세 마리 없으면 무슨 소용이야. 어차피 초보들이 그거밖에 안 쓸 텐데. 그거 없으면 안 돼. 그거 없으면 안 되고 이제 비비산 하나 제가 파르바티를 안 쓰겠죠. 제가 거상 처음 할 때 대만 시작에서 왕관 가지고 유해만 180까지 잡았어. 그렇게 하고 맹호 만들었어. 변태야 변태. 맹호 200까지 키웠어. 변태 변태. 양이 많아 좋다. 차라리 버리더라도. 너무 많아. 숟갈까지 먹을 거면 남는 게 낫지. 한강 과자님 어서 오세요. 궁금한 건 제한을 왜 두시는 건가요? 너무 쉽잖아. 아니 무자본 공략하는데 봐봐요. 대만으로 시작했어. 자 비비사나 등장. 조선으로 시작해서 비비사나 등장. 일본으로 시작해서 비비사나 등장. 아, 재미없잖아. 다 달라야지. 몬스터도 전 다 다른 거 잡아요. BJ 정신. 직업 정신. 비비 안 쓰시는 게 진짜 대단하신 거임. 그렇지. 컨텐츠 다양한 건 초보자도 배울 수 있는 면에 참 좋아요. 그러니까. 내 컨텐츠가 지금 몇 개야? 몇 개냐? 자, 매니저가 이 친구가 지금 총괄 매니저 아래 바로 수석 매니저인데 바로 나오지. 컨텐츠 몇 개야? 몇 개예요? 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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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상학개론.
무자본. 무자본 부캐 육성. 술 먹방.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게임. 한 4-5 개 있네. 아, 맨날 보니까 잘 더 몰라요. 맨날 보니까. 남들은 생각하고 보잖아요. 오늘은 무슨 뭐 하는 날이구나. 뭐 하는 날이구나. 저는 생각 없이 그냥 아, 형님 방송이구나. 형님 방송이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한다니까. 무슨 컨텐츠 하는구나. 이런 거 필요 없이 무조건 들어오니까. 유튜브로 보면 5개 정도 됨. 야, 출근아, 지금 부산에서 열로 뛰어와라. 야, 자, 이제 총괄 매니저 부릅니다. 수석 매니저가 정신을 못 차리기 때문에 총괄 매니저를 부르겠습니다. 출근아, 몇 개냐? 컨텐츠 개수를 말씀 못 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건데, 지금 몇 멜론 개... 껍데기 먹을래? 네? 죄송합니다. 소주. 너 상추주라고 먹어봤냐? 네? 상추주? 이게 내가 BJ 땡겨가 매니저들한테만 하사하는 그런 정말 장난감이 있어. 장난감이에요? 상추주. 그렇지. 상추가 소주에 담가질 때. 오지지. 향추가 떠다니는 모양새를 보면서 그걸 보고 이제 점을 칠 수도 있고, 어? 점성술사가 되는 거야, 여기서. 아, 이거 그거 아닙니까? 뭐. 옛날에. 나와, 그렇지, 그렇지. 물 떠먹을 때 채하지 그렇지. 말라고. 아니야. 이파리 띄어주는. 아니, 빨리 마셔. 아니야, 뭔 소리 하고 있어. 멜론 껍데기 마시면 빨리 마셔. 아, 맥주에 타도 괜찮아. 탈게요. 아니야, 아니야. 농담입니다, 여러분들. 나 이러고 먹을 거 장난하는 거 싫어해. 아 잠깐만요. 응? 이거 아니야? 제 겁니다. 나 상추주를 형한테 따라라. 네. 상추가 부족한 것 같은데. 응? 어? 상추 부족한 거 아니야? 근데 풀이 죽었네. 나 부족한 것 같다고? 네. 소주 더 먹을 것 같아요. 응? 소주는 먹을 것 같아요. 야이씨, 내가 군대 가냐 지금? 새끼들이. 내가 군대 가냐? 내가 군대 가냐 지금? 상추 짝꿍, 상추 짝꿍, 깻잎. 당해야지. 깻잎. 내가 군대 가냐? 상추 깻잎. 상추만 있으면 안 되지. 깻잎도 있어야 돼. 한잔 하시죠, 형님. 여기서 뭐 이상한 걸 말고 있어. 상추주면 충분합니다, 저는. 건강을 위하여 상추주. 무슨 인삼주도 아니고. 어, 상추 냄새가 나. 아, 형님, 처 상추 냄새. 어, 진짜. 야, 진짜 나지. 진짜? 야, 맥주인데 상추 냄새가 나. 진짜. 뭐지? 야, 이거. 야, 진짜로. 야, 진짜로. 우리 저기 BJ 감독은 특허 낼까, 우리? 특허청 들어갈래? 어, 진짜, 진짜 다시. 어, 진짜 상추 냄새 난다. 이거 쉽게 하다. 아, 냄새 맡아 봐. 진짜. 야, 진짜 상추 냄새 난다. 진짜 나지. 나지, 나지. 술 냄새가 안 나. 뭐지, 이거? 야 진짜 이거 상추 냄새가 나네? 괜찮은데? 근데 맛은 없을 것 같아. 아, 맛은 똑같아. 근데 상추 냄새가 나. 희한해. 한 번 백두 있는 영원한 백두. 그렇지. 고기랑 먹을 때 좋겠네. 아 자고 싶을 때. 상큼하게. 상추가 원래 잠을 오게 한대잖아. 상추 타가지고 한 입 딱 먹으면 바로 자지. 아니면... 22사가 재밌다는데? 22사가 뭐예요? 부대? 22사는?
내가 21사였거든. 저 26사다. 뭐야? 김 먹을래, 김? 에. 그거 소금 뿌려진 거 아니잖아. 아, 그건 생으로 못 먹어. 과메기 먹고 싶다. 과메기? 응. 과메기에 김 싸먹으면 맛있네. 배추에다 김에다가 쪽파. 아, 초고추장 딱. BJ 보미님의 방송이 시작됐다는데? 여 BJ 그만 봐 임마. BJ 보미님이요? 응. 저 이거 좀 끌게요. 응? 안 돼. 이거 꺼도 돼요? 안 돼. 아, 배부르다. 많이 남았는데? 아니, 줄어들지가 않아. 야, 이거 안 준다, 근데 양이. 이게 이상하다. 마법의 양탄자인가? 모니터는 여비제이. 그거 들었잖아, 너도. 방송은 여비제이 거 틀어놓고 소리는 내 걸로 듣는다고. 천재 아니냐, 진짜. 근데 저는 그냥 소리를 차라리 여비제이 들은 것 같은데. 어차피 게임하면서 소리도 좀 들으니까. 저번에 형님 방송 안 하면 여비제이 소리, 여비제이 방송 들어가는데. 진지충 등장. 등장. 상추 주나 마시자. 예. 마늘주는 어떠냐? 마늘주요? 마늘 냄새 날 것 같은데. 마늘 싫어요. 뭐야 저기 망고 젤리네? 먹을래? 네. 건강엔 상추주. 상추 CF. 상추 한 박스만 먹고 살게. 젤리 이렇게 좀 까먹거든. 킹견님 글라스에 소주 마시는 거예요. 소주 마시고 있어요. 무서운 사람이. 깡소주 먹어요, 깡소주. 왜 까마? 한 두세 개 까먹었나? 왜? 뭐? 안 먹을 것 같은데? 먹네. 술자니까 나 더 까매진다는데? 아, 나 빨개졌다고? 홍익인간 축하한다. 홍익인간 좋은 뜻인데? 빨갛다는 뜻이지. 얼굴이 빨개요? 많이? 내가 더 빨갈걸? 레기가 빨갛다. 내가 얘가 더 빨개? 얼굴 왜 얼굴이 안 빨개지냐? 형님은 그냥 평상시 같고 내가 색깔이 이래. 저 원래 얼굴 안 빨개지는데. 아, 얘 엄청 빨개져 원래. 야 근데 내가 나이를 역행하고 있나? 원래 내가 20살 때 진짜 자꾸 먹재. 아, 전 매운 거 먹으면 얼굴 빨개지고 술 먹을 때 별로 안 빨개지는데. 매운 거 먹었어. 내 술 먹을 때 엄청 빨개져. 제가요? 너랑 술 내가 몇 번 먹었냐? 세 번. 세 번밖에 안 먹었냐? 네 번 아니냐? 네 번. 다 빨개졌는데. 그때 매운 거 먹어서 그래요. 닭발. 저 모락이 있네 집에서는. 얼굴 엄청 빨개졌잖아. 소주에 소금 먹었잖아.
그 고기가 매운 고기네. 양념도 왔는데 뭘 매운 고기야? 상추 좀 먹어볼래? 아, 상추 먹으면 안 빨개지는 거야? 진짜 상추 먹어서 안 빨개지는 건가? 상추 먹으면 나 원래 요즘에 얼굴 빨개지는데? 여러분 상추 주 먹으니까 얼굴이 안 빨개져. 특허네 특허네. 야 특허 특허. 상추 주 먹으면 얼굴이 안 빨개져요. 나도 먹어야지. 뭐지? 아 진짜로 나 얼굴이 원래 빨개지거든. 되게 빨개져요. 나 제가 어릴 때는 안 빨개졌는데 나이 먹으면서 되게 빨개졌거든. 근데 뭐야 잠깐만. 상추 좀 먹으니까 얼굴이 빨개지 안 빨개지는 것 같은데? 고연? 저 고연 아니에요. 거제 아주동이에요. 아주동. 거제인 거 어떻게 알았지? 왜 안 빨개지는데? 저 상추 탔어요. 야 이거 진짜 효능이 있으면 우리 대박 벼락부자야 우리. 이거 바로 내가 논문 쓴다. 내 거지. 형님 이름 넣어드릴게. 아 나 특허 낼 거야. 제가 먼저 낼게요. 나 위층에 특허청 아저씨 살아. 같이 내줘. 우디던데? 아, 상추를 술에 넣으니까 술에 담가야지. 술에 술 냄새가 안 나요. 술에 안 담갔잖아 술에. 야 그거 왜 또 거기 있다 타. 이거 담가 먹어야 돼. 담가서 상추를 담가서 먹으면은 진짜 맛있어요. 티끌 모아 티끌. 상추주 안녕하세요. 상추주 길막 길막. 상추주. 상추주. 아, 근데 진짜 술 냄새가 안 나. 진짜 그치. 희한하다. 이거 해독하는 것 같은데 얘가? 진짜로 장난치는 거 아니야? 진짜. 나 알코올 냄새 많이 빠졌지 지금. 네. 좀 밍숭맹숭해진 것 같은데. 드셔보세요. 진짜 달라요. 뭔가 달라. 얼굴도 안 빨개지고 이상한데? 나 지금 술 취했거든. 얼굴이 안 빨개져. 조금 빨갛네. 아니 엄청 빨개져. 술 이빨에 먹었으니까